있으면 언제든지 바다로 가셔도 돼요, 여러분. 진짜로 저는 상처받지 않으니까. 네, 기차 시간이 남아서 여기서 좀 노는 거예요. 저 5월에 드라마 끝나고 나서 밀린 일들을 막 열심히 하고 그래도 조금 이제 쉬엄쉬엄 좀 보냈어요, 얼마간.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자, 또 다른 궁금하신 거. 콘서트 올해 콘서트를 아마 할 것 같아요. 오늘 여기서 제 공연 처음 보신 분 우선 많이 계시네요. 재밌죠? 콘서트는 훨씬 재밌어요. 콘서트는 제가 진짜 여기 콘서트 와보신 분들 계시죠? 콘서트 진짜 재밌다 소리 질러 어마어마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미 뭐 대관도 끝났어요. 자, 지금 딱 셀리스트 다 짰고요. 언제인지 저는 사실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놀라실 그 자유를 저는 또 보장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면 조만간 또 그렇게 될 거예요. 빨리 계실 거예요. 궁금하신 거 있으면. 버스킹이요? 버스킹은 아직 계획이 없는데 버스킹 기회가 되면 꼭 하고 싶습니다. 팬미팅도 저 할 거예요 올해. 지금 유엔아 팬클럽 2기를 모집 중이거든요. 별 얘기를 다 하네. 팬클럽 2기를 모집 중인데 제가 작년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는 8월 며칠까지죠? 19일까지인가요? 8월 19일까지 유엔아 2기를 모집합니다, 여러분. 근데 벌써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지난번 1기 분들보다 그 인원수를 초과해가지고 이번에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시면 또 재밌는 거 많이 준비할 테니까 오늘 처음 나왔네요. 제 머리는 지금 제가 기르고 있는 중이고요. 지금 파마가 돼 있어요. 파마가 된 상태라서 조금 길렀다가 이제 기회가 될 때 또 팍 자를 생각입니다. 네. 또 이쪽에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? 뭐 궁금하세요? 내가 진짜 이분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여자분께서 너무너무 열성적으로 계속 진짜 소리를 계속 지르시고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부셔가지고 제가 셀카를 이분만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나오게 찍을게요. 하나 둘 셋 한번 더 이쪽도 배경으로 하나 이 정도 해서 할게요. 너무 고마워요. 자, 이제 마지막 곡 불러드리고 뭐 무반주로 듣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? 아니 근데 사실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제가 정말 낯이 많이 익으신 저희 팬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. 근데 그 저희 팬분들은 사실 또 콘서트에서 또 노래를 많이 들으실 거기 때문에 좀 저를 오늘 좀 처음 보신 분들도 아실 만한 곡을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어. 너무 연유명 노래는 아마 지루하실 것 같아. 뭐야? 잔소리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이 노래는 별로 안 좋아하시네. 제가 라이브를 많이 안 했던 곡이라서 잔소리를 부산에서만 제가 조금 부를게요. 하나부터 열까지 난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
너무 높게 잡았습니다. 여러분, 아, 좀 쉬운 노래 좀 시청해주세요. 뭐? 아? 모던 타임즈? 모던 타임즈라는 곡이 있거든요. 근데, 아니, 저는 진짜로 좀 뒷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아실만한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, 가사를 제가 몰라요. 유쾌한 가을은 제가 난 커. 왜 이렇게 높게, 키를 다 높게 잡아, 나 오늘. 그 후렴구가 어떻게 되죠? 또 듣고 싶어요. 마지막으로 5만 주시죠. 마지막으로 마음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세요. 그 후렴구 가사 아시는 분들. 많이 불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 다람쥐 매니저가 앞에 와서 너 죽을래? 라고 하셔가지고 훔쳐서 부르고 갔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끝나면 확 부드러워진 다 까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벌써? 확 부드러워진 이슬한 방울. 자, 확 부드러워진 하셔야 돼요. 마지막으로 푸르던 불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내년에 또 태연대에서 그때는 제가 화이트 질러 요청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천막을 깔아달라고 안 되면 제 사비로라도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년에도 또 웃는 얼굴을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푸르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이거 끝나시면 진짜로 밥 드셔야 돼요. 밥 드시고 부산에 왔으니까 뭐 회를 드시든지 조개구이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같이 하시면 오늘 최고의 밤이 되지 않을까. 푸르던 가사처럼 잊지 못하는 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여기 이슬 한 방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물폭탄 한번 썰면 보시겠습니까? 소주를 쏘나요? 아니요, 이슬 한 방울이 팡 터집니다. 아, 물이 팡 좋아요, 좋아요. 괜찮나요? 왜요? 안 돼요. 알겠습니다. 저희 팬분들 카메라도 지켜주세요. 알겠습니다. 핸드폰을 다 지켜야 되겠어요. 자, 오늘 죄송합니다. 핸드 서머 페스티벌 우리 아이유와